안녕하세요. 마스터왕입니다. 오늘은 택견의 시그니처 킥이죠. 겨차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에이크! 네, 잘 보셨나요? 방금 보셨던 이 발길질이 겨차기라는 발길질인데요. 이 겨차기를 잘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스트레칭을 하고 어떻게 훈련을 하는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 발길질을 잘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스트레칭은 잘 다 하셔야겠죠. 네, 기본적으로 앞으로 숙이기, 그리고 다리 벌려서 네, 다리 찢기, 뭐 앞으로 숙이기 이런 모든 스트레칭을 다 하신 후에 특별히 겨차기를 잘 하려면 이 허벅지 근육과 네, 대둔근육, 이 엉덩이 근육이 좀 잘 풀려 있어야 됩니다. 고관절과 함께. 네, 그래서 고관절과 네, 허벅지, 대둔근, 엉덩이 근육을 푸는 스트레칭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네, 발을 왼발을 옆으로 놓고요. 오른발을 이렇게 90도 상태로 몸을 틀어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90도로. 네, 이 상태에서 이게 이제 겨차기 할 때 발 각도가 잘 나오는 모양이거든요. 이 상태에서 안으로 호흡을 후 느끼면서 최대한 내려가서 네, 이렇게 되면 허벅지 근육과 엉덩이 근육이 스트레칭이 되면서 네, 나중에 겨차기 할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충분히 네, 10초가량 스트레칭을 하고 이후에 다시 발을 짚고 무릎을 짚은 상태에서 허리를 세워서 네, 이쪽 고관절과 엉덩이 근육을 쭉 풀어주시는 겁니다. 네, 이 훈련도 10초 정도 네, 이렇게 쭉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앉아서 하는 스트레칭으로 근육 스트레칭을 충분히 해주신 후에 네, 일어서서 하는 서서 몸풀기로 좀 더 네, 그 스트레칭을 다듬어주면 나중에 발길질을 하기가 편해집니다. 겨차기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그 스트레칭 중에 하나인데요. 먼저 발을 이렇게 제기차듯이 안으로 들어 올린 상태에서 손바닥으로 발바닥을 이렇게 감싸주듯이 잡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그대로 앞쪽으로 쭉 뻗어서 네, 이 뒷면이 다 스트레칭이 될 수 있게 네, 다리를 쭉 뻗어주시는 거죠. 이때 중요한 건 무릎이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구부려져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무릎이 다 펴질 수 있도록 쭉 당겨서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 이렇게 안쪽을 한 후에는 마찬가지 방법으로 바깥쪽으로 발바닥을 감싸주듯이 이렇게 잡고 그대로 정면으로 이렇게 뻗어주는 훈련을 해주면 네, 그 겨차기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사실 안쪽으로 잡고 이렇게 바깥쪽으로 뻗는 이 스트레칭 훈련이 실제로 겨차기를 하는 길하고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이 훈련을 했을 때 겨차기를 하는데 좀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발길질을 하기 전에 택견에서는 올려제기라고 해서 힘을 쌓는 동작이 있는데요. 아까 처음에 발을 들어 올릴 때 제기차는 모양으로 들어 올린다고 했습니다. 그 동작을 연속해서 하는 거예요.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 올려서 네, 계속 그 올려제기를 해주시는 거죠. 택견에서는 이 올려제기를 하면서 이크 하는 기합과 함께 해줍니다. 여러분들 이크라는 기합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익! 할 때 배에 자동으로 힘이 들어가면서 배심이 쌓이거든요. 그것을 호흡과 이 동작을 같이 하는 겁니다.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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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주실 수도 있고 태견처럼 품 밟기를 하고 익! 품 밟고 익! 품 밟고 익! 품 밟고 익! 네, 이렇게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상태에서 아까 들어 올리는 이 동작과 아까 뻗어서 뻗는 이 스트레칭이 합쳐지면 자연스럽게 겨차기가 되는 거거든요. 네, 올려제기처럼 들어 올렸다가 바깥쪽으로 빠르게 뻗어주는 거죠. 하나, 둘, 셋, 품 밟고 하나, 품 밟고 둘, 네, 이렇게 겨차기를 훈련할 수 있습니다. 겨차기를 연습하는 방법은 뭐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옆으로 이렇게 정면에 섰을 때 상대방을 옆에 있을 때 차는 방법을 이렇게 바깥쪽으로 연습을 하는 방법도 있고 혹은 이렇게 섰을 때 안으로 깊이 넣어서 크게 돌려서 차는 발길질처럼 연습을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맞춰야 되고 또 상대방은 그 기본적으로 제 정면에 있는 걸 염두에 두고 연습을 하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골반을 많이 틀어서 찬다거나 혹은 내 몸 바깥쪽으로 그 발길질 연습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발길질은 상대방을 맞추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항상 적은 기본적으로 내 정면에 염두에 두고 발길질 연습을 하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몸을 틀거나 혹은 내 몸 바깥쪽으로 발길질을 연습하는 건 추천하지 않고요. 앞차기처럼 상대방 정면으로 발이 갈 수 있도록 연습을 하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앞차기처럼 차는 게 아니고요. 살짝 아까 아물려제기를 연습했던 것처럼 아물려제기로 발을 가볍게 들면 발이 상대방의 측면, 측 선에 뜨게 되는데 이 라인을 따라서 발이 올라가서 상대방의 얼굴을 차고 내려오는 거죠. 이 발을 들어 올려서 나가는 궤적은 거의 앞차기와 다른 게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또 그 겨차기와 앞차기의 좀 다른 점은 앞차기는 이렇게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는 좀 차기가 힘든 발길질이죠. 네, 거리가 안 나오니까. 하지만 겨차기는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도 약간 곡선을 그리기 때문에 네, 그 발길질을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서 옆으로 차고 네, 살짝 몸을 타면서 옆쪽으로 이렇게 찰 수 있기 때문에 근거리에서도 굉장히 유효하게 쓸 수 있는 발길질이라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상대방하고 스파링을 할 때 세게 차려다 보니까 이렇게 뒷발로 강하게 차려고 하는데요. 제 경험에 의하면 겨차기는 세게 차고 뒷발로 차는 것보다는 앞발로 가볍고 빠르게 차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었고 네, 상대방한테 실질적으로 타격을 가하는 데 있어서도 앞발을 잘 이용을 하는 게 훨씬 더 좋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연습을 하실 때 앞발로 이렇게 가볍게 빠르게 뻗어서 차는 연습을 하면 여러분들이 겨차기를 좀 잘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팁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역시 발길질 연습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쓸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앞발과 뒷발을 다 연습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먼저 뒷발로 차는 발길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 축발을 앞에다 두고 뒷발로 먼저 하나, 둘, 셋, 에이크! 이렇게 뒷발로 연습을 할 수도 있고요. 발을 앞으로 찍듯이 해서 앞발로 하나, 둘, 셋, 에이크! 네, 이런 식으로 앞발로 연습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수련을 하실 때 파트너가 있다면 이렇게 미트 트레이닝을 하면 조금 더 타점을 잡고 상대방한테 데미지를 입힐 수 있는 훈련을 더 잘 하실 수 있는데요. 역시 미트 트레이닝 훈련도 앞발과 뒷발을 동시에 해주는 게 좋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 겨차기는 태권 경기에서 사용을 하는데 발등으로 상대방의 얼굴을 맞추는 발길질입니다. 네, 그래서 얼굴 옆에 밑을 대주면 살짝 상대방의 곁을 타면서 네, 발길질을 해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크게 돌리지 않고 최대한 상대방의 몸 곁을 네, 가까운 길을 선택해서 돌리면서 차는 겁니다. 네, 기본적으로 크, 최대한 가깝게 크, 최대한 가까운 거리로 발길질을 해주는 거죠. 네, 이렇게 뒷발로도 연습을 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앞발로도 연습을 할 수 있겠죠. 네, 앞발로 가볍게 툭 찍듯이 체중을 뒤에다 두고 앞발을 빠르게 들어 올려서 하나, 둘, 셋, 넷, 네, 이렇게 겨차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보통 경기를 할 때 이렇게 쓰는데요. 만약에 좀 위급한 상황에 네, 물론 이제 뭐 손으로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지만 발길질로 상대방한테 좀 큰 데미지를 입힐 수도 있는데요. 발길질 각을 조금만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렇게 곡선을 따라서 상대방 곁을 따라서 곡선으로 발길질을 했지만 이 겨차기를 직선으로 그대로 상대방의 중심선을 타면서 발등으로
상대방의 턱을 노리게 되면 네, 굉장히 좋은 호신술용 발길질이 될 수 있습니다. 예법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차고 있고요. 상대방이 바로 턱 밑에 이렇게 직선으로 미트를 잡아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곁을 타는 게 아니라 앞차기로 이렇게 찬 것과 비슷하게 좀 더 가까운 거리에서 직선으로 발을 들어 올려서 차는 거죠. 턱을 노리듯이. 네. 그대로 직선으로. 하나, 둘, 네. 이런 식으로 차면 발등이 그대로 상대방 턱에 꽂히면서 좋은 호신술용 발길질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몸을 푸는 방법부터 또 겨차기를 하는 방법까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또 여러분들께서 댓글로 이 발길질이 궁금하다. 네, 이런 발길질을 할 때 어떤 스트레칭이 필요한가 뭐 이런 궁금증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또 거기에 맞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네,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또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기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